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보면 역대하 18장에서 22장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방의 아버지 오므리 왕이 이방 나라인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며느리로 맞이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하면서 남유다까지도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역대하 18장에서 22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237일 역대하 18장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꿰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역대하 19장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 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디아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역대하 20장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리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의 애굽 땅 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맛다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아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둬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손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 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역대하 21장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 여호람 때 에돔이
변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양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역대하 22장.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보앗이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보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오늘의 말씀 역대하 18장에서 22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사마리아, 길르앗 라못, 예루살렘, 부엘세바, 에브라임 산지, 하사손 다말, 세일산, 시스고개, 골짜기 어귀 여루엘들, 드고아들, 브라가 골짜기, 다시스, 에시온게벨, 에돔, 림나, 블레셋, 구스, 아라비아, 라마, 이스루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여호사밧, 아합, 선지자 400명, 미가야, 시드기야, 예후, 아마리아, 스바디아, 모압과 암몬과 마훈 사람들, 야하시엘, 레위 사람들, 아수바, 아하시야, 엘리에셀, 여호람, 여호람의 아우들, 엘리야, 아달랴, 요람,
하사엘, 아사랴, 요아스, 여호사보앗, 여호야다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혼인으로 동맹을 맺은 지 2년 만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두 나라가 연합하여 아람을 치자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에게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에서 시드기야를 비롯한 선지자들 400명을 불러 전쟁의 여부를 묻습니다. 사실 시드기야를 비롯한 400명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연합군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될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합니다. 결국 거짓 예언에 속아 아람과의 전쟁을 위해 길르앗 라못으로 출전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여호사밧 왕이 400명 선지자들 외에 또 한 명의 선지자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에게 물어보자고 제안하므로 미가야 선지자가 두 왕과 여러 선지자 앞에 서게 됩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과 여호사밧에게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런데 아합과 여호사밧은 미가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미가야 선지자를 핍박하며 옥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군대는 연합군을 조직해 아람과의 전쟁을 위해 길르앗 라못으로 출장합니다. 길르앗 라못의 길르앗은 울퉁불퉁한 낙타봉,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라못은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길르앗 라못은 요단 동편 길르앗 지역의 중심 성읍으로 비옥한 고원 위에 세워진 상업, 군사, 교통의 요충지이며 요단 동편에 있는 도피성 세 곳 중 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여호사밧 왕은 죽을 위기에 처하자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의 목숨을 구해주십니다. 열왕기에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구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에는 여호사밧 왕이 전쟁 중에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결국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 전쟁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겨우 목숨을 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여호사밧 왕을 향해 예후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예후 선지자는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을 책망하며 대립했다가 감옥에 갇혔던 하나니 선지자의 아들입니다. 사실 여호사밧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과 혼맥을 맺고 동맹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남유다는 모압과 암몬이 침략해오고 왕실 쿠데타가 일어나는 등 최악의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예후 선지자의 책망 뒤에 여호사밧 왕이 행한 선하게 행한 일만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사밧 왕이 예후 선지자의 질책을 듣고 크게 회개하며 신앙갱신 운동으로 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역대하 19장 4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부엘세바는 남유다의 남쪽 경계이며 네게부 지역의 성읍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는 원래 북이스라엘의 땅이었으나 아비야 왕이 여로보암에게 베델을 빼앗았을 때 합쳐진 곳으로 남유다의 북쪽 국경입니다.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라는 말은 남유다의 남쪽 부엘세바와 북쪽 에브라임 산지를 언급하여 남유다 전 지역을 일컫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남유다 전 지역의 신앙개혁을 하면서 각 성읍에 재판관을 임명하여 사법제도를 개혁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재판과 일반재판을 나누어 시행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남유다를 침략해오므로 나라가 위기에 처합니다. 이는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함께 아람과의 전쟁을 치르고 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예후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 전 국민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자신도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사밧 왕의 이 회개 기도는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기도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 응답해 주십니다. 역대하 20장 17절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야하시엘을 통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모압, 암몬, 마훈 연합군과의 전쟁에 임합니다. 남유다는 찬양대를 군대 앞에 세워 행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는 마치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처럼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쟁에 임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 암몬과 모압과 마훈의 연합군이 진멸됩니다. 그들 내부에서 일어난 내란으로 서로 죽이며 자멸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유다의 승리로 끝납니다. 여호사밧 왕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 이어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야 왕과도 동맹을 이어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예후 선지자가 여호사밧 왕을 책망하자 잠시 반성했으나 결국 또다시 북이스라엘 왕들과 국제무역을 위한 동맹을 이어가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 오빌의 금을 가져오기 위해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건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마레사 사람 엘리에셀의 예언대로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 아하시야 왕과의 동맹을 계속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이후 여호사밧 왕의 뒤를 이어 다섯 번째 왕으로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여호람은 왕이 되자마자 악행을 저지릅니다. 여호람 왕은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 자신의 모든 아우와 다수의 방백을 숙청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호람 왕은 여로보암의 길로 나아갔을 뿐 아니라 아합이 이세벨의 영향으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여호람 또한 그의 아내 아달랴의 영향으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여호람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역대하 21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제는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 그러나 여호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셨는데 에돔과 림나를 남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림나는 흰빛이라는 뜻입니다. 림나는 가드의 모레셋 북서쪽 약 5km 지점의 성읍으로 추정되며 하마 땅의 림나와는 다른 곳입니다. 림나는 막게다와 라기스 인근에 있으며 남유다 왕 여호람 때 반역하여 독립한 곳입니다. 이후 아수르 왕 산헤립이 남유다를 침공할 때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편 여호람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 예언하게 하시는데 결국 여호람 왕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며 남유다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 그들 조상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람에 이어 아하시야가 남유다의 여섯 번째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아하시야 왕 또한 그의 아버지 여호람처럼 여로보암의 길과 아합의 길로 행했습니다. 아하시야 왕이 아합의 길로 나간 것은 아하시야의 어머니가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였고 이 아달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하시야 왕은 이처럼 여로보암의 길과 아합의 길로 행했다는 이력을 남기고 죽습니다. 이어 남유다의 여왕이 된 아달랴는 남유다에서 다윗 가문의 남자들을 모두 죽여 더는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달랴의 폭정 가운데에서도 다윗의 자손 요아스를 살리십니다. 요아스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후 귀환한 제국 공동체들은 어떠한 역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역대기 역사기록을 통해 이렇게 꿈꾸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우신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